네, 안녕하세요. 래프캠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축구 리뷰가 아니고요. 제가 축구 리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 축구 리뷰의 리뷰 시장이라 할까요, 이것도? 그 시장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리뷰어들이, 자신들이 이제 축구화를 사죠. 그러니까 내돈내산으로 사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FG 모델. 그게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최상급 모델 중에 대부분이 FG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상급의 모델을 주로 구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실착 리뷰를 하는데,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리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천연잔디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맨땅이나 아니면 인조구장 둘 중에 하나밖에 초이스가 없는데, 30만원 이상 넘어가는 FG 타입의 축구화를 신고 맨땅으로 가면 축구화의 손상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빠르게 제품이 손상을 입죠. 데미지를. 맨땅 같으면. 그러니까 많은 리뷰어들이, 물론 이제 카메라에 나오는 영상의 질에서도 맨땅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이렇게 축구장처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고려가 충분히 돼서 인조구장에서 리뷰를 많이 했고, 그렇게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FG를 신고 이제 인조잔디에서 뭐 예를 들면 방향전환 아니면 급정거, 급스프린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스터디의 그립성,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이제 접지력이죠. 그 접지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꽤 많이 얘기를 하고, 그게 아무런 반성이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비자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도 저희 영상에 일관되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축구화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그라운드와 그라운드 상태, 즉 서페이스 타입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라는 것을 매 영상마다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충분히 그런 것들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 아니면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머릿속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같은 걸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에 대한 축구화의 문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FG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면 정말 안 좋나? 아니면 뭐 AG 축구화를 맨땅에 사용을 해도 되나? 그다음 FG 축구화를 맨땅에 사용하면 HG 축구화보다 더 스터드가 더 빨리 달라.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되게 저희에 나오는 답변이 질문을 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답글을 다는 방식은 FG가 어느 구장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냐? 그 다음에 AG는 어느 구장에 사용하는 건지를 아냐? HG는 어느 구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지를 아느냐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구장 서페이스 타입에 맞지 않게 맞지 않는 스터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주로 하는데 FG 스터드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괜찮냐 물어보면 AG 스터드 제품이 있는데, AG 스터드가 있고 그 다음 AG가 당신이 인조구장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FG 스터드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느냐 하고 제가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면 그 반문에 적절한 답을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G 축구가 간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오히려 오케이예요.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 제가 리뷰를
그, 한 지가 뭐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리뷰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축구화를 좀 뭐,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문적인 수집가도 아니고, 어쩌다 리뷰를 하게 돼서, 재미삼아, 취미삼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 채널에 들어와서 자주 보시는 소수의 열혈 구독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페이스 타입, 그라운드 서페이스 타입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할 때, 아티피셜 그라스다. 그러면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1G, 2G, 3G 이렇게 나오는데, 1G, 2G의, 1G가 예를 들어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다. 그러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카페등 타입이고 아스트로 터프다. 그럼 그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뭐 풋살장애 갖고 있는 그라운드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the second generation 2G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면 거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 인조구장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걸 건너뛰어 버려서 바로 3G 그러니까 third generation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third generation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인조잔디처럼 되어 있는 곳에 고무칩이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보통 이제 그거 아니면 아스트로터프의 1세대 구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래가 깔려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그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는, 보면 이제 대부분 모래가 깔려, 들어가 있는 거에서 좀 특이했었어요. 그 느낌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본인들이 운동하는 그 환경이 터프 타입이냐, 아니면 인도어 타입이냐, 아니면 천연 잔디냐, 아니면 천연 잔디 중에서도 잔디가 굉장히 조밀하게 잘 심어져 있는 곳이냐, 아니면 잔디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고 모래가 다 드러나 있는 곳이냐. 그다음에 인조 잔디라고 해도 이게 피파 A매치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빽빽하고 짧은 길이로 되어 있어서 잘 만들어진 구장이냐,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이미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고무칩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잔디가 다 누워버려서, 제대로 된 3G에 구실을 못하는, 그런 구장이냐. 이런 서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조 구장이라고 하면, 맨땅이 아닌 나일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구장이 다 인조 구장인 거죠.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인조 구장이, 같은 인조 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신발 선택에 있어서 그 본인들 선택해야 되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기존 리뷰어들한테 있다고 보고 첫 번째는 두 번, 뭐 해외에서도 사실은 뭐 FG를 신고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인조구장에서 하니까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늘 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뭐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신어야 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축구라는 운동이 탄생을 한 1800년대 후반에 1800년 후반에 처음 축구화가 시작이 됐을 때는 과연 이렇게 옛날 축구화에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스터드들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처음에 축구를 할 때는 그냥 구두를 신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 근데, 왜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러한 그 사람들이 신는 구두에 이러한 쇠진 같은 것들을 받게 되냐. 그거를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과거에는 뭐, 쇠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겠죠. 나무와 초기에는 그 가죽을 뭉쳐서 여기에 있는 표면들이 다 가죽으로 만들었던 시절이니까 구두도 여기가 다 가죽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레탄 아니면 고무류가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발의 창의 재료로 사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죽으로 다 이루어지거나 했고 가죽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걸 나무로 일부러 박아서 사용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터드를 받게 되냐 하면 결국엔 안 미끄러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두의 가죽 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급
구두. 고급 구두일수록 이 면이 바닥면, 소위 말해서 아웃솔이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을 여러 개가 겹쳐있고 단단한 압축시켜 놓은 가죽이고, 그 가죽도 캥거루 가죽이 대부분 소가죽이에요. 그거를 아주 단단하게 가죽을 입혀서 그러한 신발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카펫에서만 신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표면에서는 빨리 그 달아 없어지니까. 근데 그런 가죽 신발을 가지고 매끈한 상태로 있는 걸 가지고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축구 경기력 차원에서 보면 경기력의 저하를 갖고 오죠. 다시 말하면 축구 경기를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스터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터드가 생기고 나서 미끄러지지 않게 된 이후에 축구화는 어떻게 발전을 했냐? 단순하게 안 미끄러지는 것을 넘어서서 착용의 편의성, 다시 말해서 축구화가 착용을 했을 때 컴포트성, 얼마나 발이 편하나 하는 쪽으로 축구화가 근세 한 100년간은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제품에 소개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라가모에서 만든 축구화인데, 제가 이 축구화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축구화를 만드는 방식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제가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비싼 축구화를.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고성능의 접착제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열 압착에 의한 방식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가 우레탄이라든지 플라스틱류의 이런 소재들, TPU 관련된 소재들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말씀드렸지만 창을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죽을 신발의 어퍼와 결합시킬 때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못을 쭉 박았었어야 돼요. 여기는 아주 작은 못들, 여기 지금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작은 못이에요. 철사처럼 생긴 못을 쭉 박아넣고, 그 박아넣은 다음에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인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론이나 이런 그런 인솔들이 개발 전이기 때문에 이 스터드, 그러니까 이 아웃솔 쪽에서 이쪽으로 박아넣었거나 한 못들은 신발 안쪽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표면에 만약에 돌출이 되게 되면 축구 경기 중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죠. 부상을. 이 못들이 튀어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못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다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드솔에 이 못들이 다 통과를 한 다음에 인솔로 그 부분을 덮어줬어야 되고, 그 덮어주는 과정들, 이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꿰매고 그 다음 못을 박는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아주 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지고, 이 축구화도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과거 방식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축구화가 어떻게 개발이 발전을 하느냐, 결국에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안쪽에 옛날 방식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까지 방식으로는 유효한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스터드를 고정시키는 리벳의 소켓 같은 걸로 철로 만들어져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티칭 자국들이 안쪽에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외부 발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보면 그 못이라 아니면 두꺼운 실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져지면서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결국에 이렇게 되게 되면 신발을 장시간 착용했을 때 발에 여러가지 형태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겠죠. 그래서 축구화들이 점점 개발되고 소재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스티칭하는 방식을 열접착으로 다 바꾸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발을 사용하는 사람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할 때 발이 편하도록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 편하게 가는 과정에서 극적인 변화 하나가 바로 코파 문디알이었어요. 코파 문디알이 전통적인 스티칭이라든지 리벳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잘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를 연질로 바꾸면서 부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제품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퍼와 그 다음에 여기 리벳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스티칭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이 두터운 미드솔이라는 우레탄을 사용을 하고 스터드를 사용하고 이걸 미드솔과 인솔을 통째로 다 한꺼번에 붙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인 거예요. 축구화라는 거는 문제는 그런 쭉 과정들에서 사용 편의성이 높여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바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오는 요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었는데 이런 스터드 때문에 계속 발이 아프다고 하면 그 발이 아픈 것 때문에 온전한 경기력을 발휘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경기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 그 차원에서 축구화를 개선을 하는데 결국에는 해왔던 방향은 뭐냐?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경기력 향상에 도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편의성이 높은데 경기력의 향상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게를 아주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쪽이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축구화들의 가죽의 두께, 가죽의 두께감이나 그 다음에 가죽의 유연성 정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죽의 가공 기술, 즉 축구화의 어떤 형태의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방수 이런 기능,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거나 방취 기능, 그 다음에 오염이 적게 되게 하는 방형 기능.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들이 가죽을 가공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축구 쪽에서는, 축구화를 만드는 쪽에서는 그런 소재를 갖다가 축구화를 계속해서 만들고 새로운 소재를 계속 결합시키면서 축구화의 편의성을 증가시켰고 그 편의성의 증가라는 게 곧바로 경기력의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축구화를 사용을 했을 때 불편하다 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축구화가 호날두가 신건 메시가 신건 그 개인의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에게는 경기력 저하와 연결이 돼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발이 아프다. 발에 핏멍이 생겼다. 물집이 생겼다. 피가 배어 나온다. 그러면 온전히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축구화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초기에는 그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데 있어서 축구화의 서페이스의 타입에 맞는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이게 FG 스터드고 이게 AC 스터드입니다. AC 스터드인데 F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구동 사용을 할 수 있냐? 물론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농구화나 배구화를 신고도 축구를 할 수 있어요. 프로 선수도. 그 다음에 이러한 조깅화 이렇게 매끈한 면이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도 A매치를 치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런 운동화를 축구화를 안 신었다고 해서 경기를 못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신발이나 그 다음 농구화나 배구화를 신고 축구를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왜 효율이 떨어지냐? 미끄러지기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깅화를 신고 축구를 안 하는 이유는 조깅화를 신고 축구장에 들어가면 축구장의 표면과 이 조깅화의 표면에 서로 마찰력이 발생하는 소재들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이거죠. 미끄러지면 무조건 경기력 저하로 연결되니까 이 신발은 못 신는 거죠. 농구화를 신고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축구장에 들어가서. 그러나 농구화의 신발의 구조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라 농구라는 경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는 것보다는 경기력의 효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농구화와 뭐 러닝화의 문제다. 그 축구와 전혀 다른 거니까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FG 운동장과 그 다음에 인조구장은 동일한 축구내를 하는 구장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 서페이스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로토프라는 우리가 TFR을 사용할 수 있는 구장,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 사용해야 되는 스터드의 구조, 그 다음에 천연잔디 구장의 형태, 소재의 특성, 이런 것들은
각 구장이 동일한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라운드 상태, 즉 서페이스 타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스터드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적절한 경기력을 갖고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축구화를 신고 FG를 신고 인조구장에 사용을 해도 되냐? 당연히 해도 되죠. 이 축구화를 신고 아이스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스케이팅장,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할 수 있느냐? 물론 할 수 있어요. 뭐 스케이트장 주인이 여기 빙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신지 마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신을 수는 있어요. 근데 미끄러지겠죠. 왜냐? 단 스케이트화처럼 잘 미끄러지게 만든 신발이 아니라 이거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스케이트장에 신고 들어가도 잘 미끄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스케이트장의 얼음 표면과 이 스터드 표면 사이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젠을 신고 빙벽을 오른다 등산을 할 때 그럼 아이젠에 그 날카로운 톱니바퀴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들이 빙벽에 꽂혀야만 그립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이젠을 신는 이유는 그래야만 안 미끄러져. 일반적인 등산화 이런 표면을 갖고 있거나 전형적인 등산화 표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러브 타입이 얼음 면에서는 마찰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거를 신을 수가 없고 아이젠을 끼워서 신어서 그립을 발생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스트로터프처럼 그라운드 표면에 잔디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런 신발을 신으면 그립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스터드라는 거는 어딘가에 박혀서 아이젠처럼 박혀야만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 스터드가 인조구장에 예를 들면 터프구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표면처럼 그냥 안 박힌 상태로 떠 있는 거죠. 그러면 스터드가 사람이 서 있는 지점은 여기에 있는 요 스터드 수에 있는 적은 표면에서만 그립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소재조차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터드와 우리가 그 얼음판 스케이트장의 그 마찰력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구조는 아스트로토프의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조잔디 짧은 인조잔디랑은 아무런 그립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프 구장에서는 그래서 터프 구장으로 가게 되면 이처럼 스터드가 많고 나일론과의 그립을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무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 터프화를 만들고 터프화를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소재를 다 고무, 러버 타입으로 바꾸고 표면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드솔을 쓰는 거고 근데 FG는 천연 잔디 같은 경우 맨땅도 마찬가지 맨땅도 부분적으로 자연 쿠셔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땅이라는 것 자체는 모래가 있고 거기에 사람이 발에 충격이 가해지면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래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 단련을 하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라는 걸 쓰죠. 그 모래 주머니에 사람이 주먹으로 치면 콘크리트와 치는 것과는 다르게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모래땅과 그 다음에 천연 잔디는 그 자체 지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그만큼 지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러한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SG나 FG 같은 그라운드에 맞는 축구화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 반면 인조구장은 기본적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콘크리트 면 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고무칩 같은 걸 넣는 이유가 잔디를 예를 들어서 10mm 이하의 인조잔디의 길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인조잔디가 좀 촘촘하게 심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의 쿠셔닝은 발생을 하지만 천은 잔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를 기껏 누르게 되면 스터드로 그 기본적으로 잔디가 깔려있는 표면 아래쪽으로는 어쨌든 콘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FG보다는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조 구장의 자연적인 성격, 구장의 포설, 구장 상태로 비춰보면 스터드가 박힐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터드들이 이 스터드보다는 스터드 수가 좀 많아서 그라운드에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조 잔디에서 충분히 충격 흡수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압박감, 소위 말해서 스터드 프레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스터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축구화가 지금 HG, AFG, AG, 그 다음에 TF, IC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제조사들이 축구화를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각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제공함으로써 그 축구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축구화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화가 예전에 비해서 더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제조사들은 FG는 천원 잔디에서 사용을 하라. AG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라. HG는 모래에서 딱딱한 운동장에서 사용을 하라. 고 구분을 해놓고 아스트로토프 타입의 구장이다. 그러면 TF를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케미컬 코트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나무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는 IC를 사용을 하라. 인도형을.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 축구화들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에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하고자 하면 제일 중요한 축구화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 환경에 최적인 신발이 어떤 거냐를 찾는 거예요. 선수들이 호날두나 메시가 천연잔디에서 정말 카페처럼 잘 만들어져 있는 천연잔디에서 FG를 신는 걸 보고 호날두와 똑같은 신발을 내가 신고 싶다 그래서 그 FG 축구화를 맨땅에서 사용을 하면 호날두가 그 축구화로부터 얻는 경기력을 일반인들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푸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그라운드 상태가 주로 어떤 상태인데 그 상태에 맞는 축구화를 어떤 게 있느냐. 그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내가 1년 내내 우리 동네는 인조잔디가 없어서 맨땅에서 축구를 해야 된다. 그럼 맨땅에서 사용을 하는데 맨땅에 맞는 축구화가 뭐냐? 그러면 HG인 거죠. 왜냐면 HG라는 게 일본에 있는 뭐 그 대부분의 운동장, 중고등학교 운동장들이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모래이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서 사용하도록 스터드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HG나 FG보다는 조금 더 높은 마모성을 지니 있는 소재를 가지고 신발을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서페이스에 맞게 스터드 압이 잘 분산될 수 있도록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쉔크 강성을 조정하는 해서 그 그라운드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로 인조구장에서 운동한다. 그런데 그 인조구장의 형태가 거의 터프에 가깝다. 그러면 인조구장이긴 하지만 아디다스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타입의 예를 들면 AG 스터드로는 적절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경기력을 이 축구화의 스터드가 아웃솔이 그 그라운드에 맞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축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기력에 100%를 얻는 게 아니라 70에서 80%밖에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적절한 아웃솔과 스터드, 즉 그 경기장에 맞는 적절한 스터드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기력 저하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 신발을 가지고 내가 빙판에 아니면 아스팔트에서 축구를 하면 당연히 미끄러질 것이다. 내가 우리 집 그 아파트 복도에서 이 신발을 신고 뛰면 내가 미끄러진다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방에서 뛴다. 그러면 미끄러진다. 알 수 있는데 방에나 아파트 복도에서 이 TF를 신으면 안 미끄러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자연이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서도 자연이 넘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 때 대부분 제가 말하는 것들이 거의 사실은 보편적 상식에 가까운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리뷰를 전문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뭐 사실 반어법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차원을 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뭐 본 교수다, 본커 교수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뭘 하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낯뜨겁기도 하고 낯간지러워요. 왜냐하면 그러한 전문성 정도를 갖출 만한 축구화에는 사실은 정보나 지식 같은 지식 체계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쌓아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리뷰라는 분야는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매년 수십만 켤레가 축구화가 각 개인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어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이 축구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리뷰어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구조도 간단하고 그 용도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간편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요. 예를 들면 런닝화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런닝화가 대중화되면서 런닝화에 미친 사람들이 많고 장비에 미친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제품들의 런닝화를 비교를 하고 거기에 따른 리뷰를 하고 소재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해요. 축구화는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은 독과점에 가깝죠. 왜냐하면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가 전체 시장의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시장에 가까운 시장인데 그 시장 구조에서 나오는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사일로가 다양하지도 않고 제품이 다양하지도 않으니까 특히 탑 레벨, 즉 엘리트 레벨에 있는 축구화들의 종류가 다 합쳐도 한 10개, 한 10여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여 가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구조적인 측면, 소재 특징적인 측면, 대부분 니트를 사용하고 뭐 코팅을 처리해놓고 이런 것들이니까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 큰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별성이 없으면 결국 비슷비슷한 신발인데 내가 신발을 구입할 때 기준은 기본적으로 내 발에 잘 맞는 신발 첫 번째, 두 번째 편의성, 착용을 했을 때 편하다 불편하다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요건이 맞춰지면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게 뭐냐 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특정한 브랜드, 이게 아디다스다 나이키다 여기에 개의치를 않아요. 거의 아디다스가 만들어도 발에 잘 맞는 게 있고 아디다스 나이키가 만들어도 발에 안 맞는 게 있고 그것들이 명확해요. 근데 그 명확한 거를 나누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사이즈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두 번째 신었을 때 편하냐 안 편하냐, 그리고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 조건을 이 축구화의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맞춰주는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거면 끝이에요. 축구화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 내가 FG 축구화를 인조구장에서 신어야 될 이유도 없고 AG 축구화를 터프 구장에서 사용할 이유도 없고 TFR을 가지고 IC 코트, 그러니까 인도어 코트에서 사용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격의 구장에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스터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게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경기력, 즉 본인의 경기력과 직접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FG를 신고 AG 그라운드에서도 잘 뛰었다. 오케이, 좋아요. 똑같은 신발을 예를 들면 에이지 스터드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경기를 발휘할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왜냐? 그런 예를 들면 이 FG랑 ACG를 가지고 동일하게 인조구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스터드 수가 적고 스터드가 높고 한 것과 상식적으로 스터드가 낮고 스터드 수가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발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냐? 몸의 피로도. 단순 발의 피로도가 아니죠. 이 스터드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적인 신체에 끼치는 피로도 차이가 어떤 게 더 많이 오고 부상의 위험을 어떤 게 더 높이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그 축구화를 선택하실 때 뭐 저희 채널 안 보시는 분 사실 상관이 없고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모든 신발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경기를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져서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은 착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 다음에 착용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면 각 구장의 상태에 따라서 각 축구화가 각 선수들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축구화가 천연잔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도록 특화된 거, 그 다음에 터프구장에서 사용하도록 특화된 거, 아니면 맨땅에 사용된 걸로 특화된 거,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거는 프레데터의 돌기가 강한 스핀성과 그 다음에 높은 회전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강한 스워브를 만들어주면서 강한 슈팅을 할 수 있는 신발이다 고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 축구화는 인조구장용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여서 뭐 아 천연잔디에서 만들어진 축구화에서 인조구장에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하는 말은 무시를 해요. 이 축구화는 여기 보면 여기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용자 스터드 나사를 줘. 이게 이제 SG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축구화에 만약에 이 축구화는 천연잔디용에서 인조구장에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축구화의 특징에 브랜드가 소개해놓은 이 어퍼의 특성 뭐 폼 팟이 어떻고 뭐 정확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믿어요.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브랜드에서 이거는 그래서 천연잔디에서만 신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는 말은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축구화 선택하는데 이 축구화는 HG예요. HG 스터드인데 이 HG 스터드는 맨땅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는 이 HG는 천연잔디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인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어떤 형태에서든 최적화 상태를 이용 이 축구화 최적화 시켜서 사용하려 그러면 이 그라운드서 이 그라운드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이 구조상으로 어디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HG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HG와 HFG를 비교를 하면 천연잔디에서는 이 스터드가 더 유리할 것이고 이것과 AG를 비교하면 AG 스터드가 이 HG보다는 더 유리할 것이죠. 다만 일본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그냥 HG로 되어 있는 한 가지 스터드로만 공급을 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전문적으로 FG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FG 라인을 하나 더 공급해주는 정도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이든 아니면 프로 선수이든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맞는 경기장 환경이 어떠냐.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올림픽 대표팀이 그 일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일부 선수들이 SG 스터드를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한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코칭 스텝에서도 하나 그 아셔야 되는 거는 수많은 J리그 선수들은 SG 스터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FG를 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잔디는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의 바운드나 이런 상태를 보면 일본의 잔디가 짧고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대신에 바닥 표면이 유럽처럼 비가 아주 많이 와서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상태로 되어 있는 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 선수 일부 중에 지금 SG 스터드를 일본에 있는 그 구장들에서 사용하는데 물을 뿌려 넣었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에 기본적으로 일본 대부분의 축구장들 J리그 팀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축구장들은 기본적으로 FG 타입의 축구화가 그 그라운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에요. 근데 그런 것 프로 선수들조차 경기장의 상태가 어떤 것에 따라서 축구화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이 어려움이 있는다 이거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는 이 축구화가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주고 이 축구화가 엄청나게 가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발휘하게 한다 하면 그 말을 믿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는 이러한 그라운드, 즉 멀티그라운드용이다, 아니면 FG용이다, 아니면 AG용이다, 아니면 HC용이다 하는 거에 맞게 찾아가면 간단하고 본인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그 스터드와 그라운드 환경에 맞지 않는 불일치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경기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두 번째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 세 번째 축구화 자체가 빨리 손상이 되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 보시면 저희가 일본의 푸마의 킹 플래티늄 재팬 모델에 앞쪽에 두터운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서페이스는 HG, AG라고 나와요. 왜 두텁게 코팅을 처리했느냐? 맨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래에 의해서 발끝이 킥을 할 때마다 마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축구화는 그 부분에 천연가죽이라든지 인조가죽이나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모래라는 단단한 국가의 마찰에 의해서 이 발끝이 킥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밑을 그 지면과 그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코팅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는 사람들은 제조사가 이거는 HG용이다, 이건 AG용이다, 이건 FG용이다 하면 거기에 맞게 신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AG를 HG, 그러니까 인조 AG용을 FG에 씌워도 됩니까? 그 다음에 FG를 맨땅에 씌워도 됩니까? 하는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의미도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을 가지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신을 수도 있다, 풋살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왜 안 신냐? 왜 축구화를 신느냐? 축구할 때 당신이 축구할 때 축구화를 신는 이유는 축구할 때는 축구화가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데서 가장 이상적인 신발이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는 거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그러면 그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브랜드들이 이미 다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신발을 찾아 신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G를 AG의 인조구장에 신는다라든지, 아니면 ACG를 천연잔디에서 신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G를 카페장에 있는 터프장에서 신겠다. 그건 되게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 그거는 모든 것들은 본인이 원래 축구화를 살려고 했던 목적, 즉 축구 경기를 내가 함에 있어서 축구를 더 잘하게 해주는 신발을 선택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런 내가 FG다 AG다 이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제조사가 이건 AG용이다 이건 FG다 만들어 놓으면 그 서페이스에 맞게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영상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인들의 이상한 그 축구화 선택 기준,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느낀 게,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고. 당연, 너무나,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 당연한 것들이, 전부 축구화를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브랜드 쪽에서 이거는 방수가 안 됩니다 하는데 물에 넣어도 되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핸드폰이 방수가 안 되는 거를 이거는 제조사에서는 물이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하라고 되는데, 물을 멀리 하라고 되는데 물 가까워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가면서 우리가 축구화를 구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이거는 아마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라운드 환경에 AG 구장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AG 구장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AG 구장만이라도 하더라도 뭐 풋살을 구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인조 구장이지만 어떤 구장은 천연잔디처럼 잘 만들어져 있고, 어떤 구장은 풋살장처럼 카페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구장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조구장 하면 그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 AG로 귀결될 수는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를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축구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죠. AG용인데, 예를 들면,
아주 잔뽕으로 되어 있어서 터프에 가까운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 그 다음에 천연잔디처럼 되어 있는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 그 다음에 내가 터프, 그러니까 풋살장에 수로 한다 그러면 전형적인 TFR을 갖고 있대. 뭐 전문 풋살만 내가 한다 그러면 풋살을 하나 전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풋살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축구화를 두세 개 이상 갖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하는 경기장 환경에 잘 맞게만 신으면 축구화 선택에 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 신어서 발만 잘 맞고 편하면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말하는 무슨 뭐 강한 킥을 보내고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런 건 다 쓸모없는 얘기인 거는, 컨트롤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터치감을 느끼는 것도 사람이고, 컨트롤성과 터치감은 정량화시켜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감각이에요. 감각의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어떤 축구화가 각 개인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느냐 하는 거는 전혀 각 개인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이게 컨트롤 스타일로다, 터치 스타일로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신발의 무게가 가볍다 그래서 100m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이라 그러면 육상 선수들이 신발에 무한 경쟁의 무게 경쟁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선수는 여자 선수들이 팔찌 귀걸이까지 다 하고 뛰어도 1등을 해요. 신발이 무거워도.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축구화 자체가 본인에게 예를 들면 컨트롤 스타일로의 축구화를 신었다 그래서 본인이 공을 더 컨트롤 잘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축구화의 구조가 볼 컨트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거나 없는 요소가 있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데 우리가 그 축구화를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 축구화 자체가 내 뭐 컨트롤성을 높여주고 터치감을 증가시켜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소재에 따라서 터치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있지만, 터치 사일로라 그래서 아니면 컨트롤 사일로라 아니면 스피드 사일로라 그래서 그 자체가 직접적인 스피드성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터치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축구를 갑자기 잘하게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를 선택할 때는 발이 편하면 되고 내 발에 잘 맞으면 되고 사이즈가, 그 다음에 그라운드 환경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있는 신발이어서 내가 축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단순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탑 레벨에 있는 호날두나 메시나 이페 선수도 다 똑같은 기준으로 축구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예, 네.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를 보면 SG 스터드가 선수 대부분 선수 SG 쓰는 게 기본 그라운드가 축축하게 있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SG를 신는 거고, 바짝 말라 있는 환경에서 많이 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선수들은 아니면 남미 선수들은 대개 FG를 타입을 주로 신게 되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서페이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면이 되어 있는 곳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주로 FG 타입을 신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뭐, 제목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축구 선택 기준, 이해가 되지 않는 뭐 축구 선택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운동장 환경, 거기에 잘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하셔서, 본인의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고 그다음에 부상 없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축구를 선택하시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저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